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자, 우리 오늘 기자님들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러블리즈.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 되게 빨간색 의상 너무 잘 어울리는데 멤버 한 분씩 개별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진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러블리즈 예쁘게 봐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수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바쁘신데 저희 쇼케이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러블리즈 지혜입니다. 지혜 씨 오늘 밝네요. 수정장 가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러블리즈 수정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케이입니다. 이렇게 저희 쇼케이스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막내 예인입니다. 오늘 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리더 소울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비도 왔는데 오늘 왔죠, 비. 네, 오늘 네. 새벽까지 왔었는데 네, 오늘 괜찮네요. 비도 왔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미지입니다. 더우시죠? 하지만 저희 무대 보고 더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지가 저번 쇼케이스 때 제 옆에 있어서 네. 제가 관리를 좀 잘 해드렸는데 오늘 제일 멀리 가셨네요. 저를 피해 가신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네. 자, 오늘 쇼케이스를 위해서 우리 멤버들 참 열심히 준비를 해오셨다고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우리 리더웨이씨 소울양 네. 네, 준비하는 동안 굉장히 긴장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제 잠은 잘 잤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6개월 만에 컴백이라 기대도 많이 되고 네. 보여드릴 생각에 설렜습니다.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작년 11월에 이제 찾아가세요 활동 시작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거든요. 이제 음악 방송도 하시고 그리고 겨울나라의 러블리즈 콘서트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또 아시아 투어를 하셨습니다. 우리 케이야 네. 잘 갔다 왔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서울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홍콩, 마지막으로 대만까지 이렇게 겨울나라의 러블리즈 3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저희 정말 첫 아시아 투어라 너무 의미가 네. 깊었고 네, 정말 각국의 러블리너스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시아 투어하고 오셔서 그런지 다들 얼굴이 더 세련되신 것 같아요. 리얼리? 리얼리?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편하게 우리 러블리즈 멤버들 앉아서 우리 심층적으로 앨범 이야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찾아가세요.